월간 게임 출시량이 천만 장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전체 게임 시장 규모는 연간 4조 원. 게임 인구 천만 시대. 게임은 이제 문화산업의 한 컨텐츠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 레저로 인식되고 있다.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게임 방송이 등장했다. 게임 방송은 해외에선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로서 영화, 음악, 스포츠, 예술 같은 엔터테인먼트 방송의 한 분야로 구분된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방송 중에서도 청소년층의 높은 호응이 기대되는 게임 방송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틈새 시장이 분명했다. 처음에 MBC 게임이 이제 개국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로는 게임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였고, 시장 규모도 작았는데, 상업방송이 한 군데 더 생김으로 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시장 확대를 가져왔죠. 2001년 3월, MBC 게임이 개국했다. 가족 같은 게임 TV를 채널 컨셉으로 전략 시뮬레이션과 대항전, 리그 형태의 전형적인 게임 프로그램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방송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게 된다. 인터넷 장학 퀴즈. 게임 뽀뽀뽀. 게임 스테이션. 개국 당시 슬로건이 반영돼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10대에서 20대의 게임 매니아층을 벗어난 주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하지만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게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생각보다 큰 것이었고, 차별화를 목표로 시작된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막을 내려야 했다. 생중계를 보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게임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반응을 얻기 위해선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가족의 등장이 우선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 인구의 저변 확대는 MBC 게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고, 새로운 슬로건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 게임 방송의 주요 시청층은 신세대였다. 그들이 이루어낸 게임 문화의 중심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희대의 히트 게임이 있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프로게임계의 절대 지존을 가린다. KPGA 투어의 김철민입니다. 게임 방송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게임 방송의 중심에 스타리그가 편성될 수 있었던 기반은 스타크래프트의 두터운 유저층 때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존 방송사와의 차별화를 목표로 출범한 MBC 게임은 스타크래프트의 방송 형식에서도 색다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 한국 프로게이머 협회와의 스타리그 공동 기획을 가능하게 했다. 저희가 KPGA 투어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게임 리그사들이 그 프로게임단 위주로 참가하는 프로게임 리그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다수 프로게이머들이 뭐 선수들한테는 경기 참가하는 게 생명인데,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게 되고, 그래서 협회에서 전체 프로게이머들, 협회에 등록된 프로게이머는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정기적으로 만들자. 마침내 게임 문화의 혁명, 스타크래프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획이 MBC 게임을 통해 선보이게 된다. 프로게이머 협회와 공동 주관하에 개최된 KPGA 투어가 시작된 것이다. 좀 특별한 기획 의도라기보다는 좀 기존의 어떤 게임, 특히 스타크래프트 리그와는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하고 좀 그 어떤 커뮤니티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잔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구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국 프로게임 협회랑 뭐 한 2, 3개월 동안의 어떤 그 협의 기간을 거쳐서 만들게 된 거고. 프로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꿈의 리그라는 격찬 속에 KPGA 투어가 막을 올렸다. 하지만 월 단위의 대전 구성으로 인한 촉박한 대회 진행은 대전의 긴장감을 높이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MBC 게임이 야심찬 기획으로 선보인 KPGA 투어는 최초의 의도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시청자를 찾아가지는 못했다. 게임 경기의 순간순간마다 제작진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실제 방영분에선 작은 실수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은 시청자의 관심이었다. 시청자가 보내는 비판과 질타의 의견들은 MBC 게임이 보다 나은 경기 운영과 방송을 제작하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몇 개월의 시행착오를 거친 KPGA 투어는 2002년 하반기 이후 3개월 리그로 정착, 완벽한 e스포츠의 개념보다는 시청자와 게이머의 하나되는 장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로써 게이머를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문후 개방에 노력하는 게임 방송이라는 인식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상승 효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어야만 했다. 게임의 중계방송 스타일을 벗어난 시도가 이루어진다. 최은지의 게임 세상 읽기. 2001년 7월 방송된 게임 세상 읽기는 토크쇼의 형식을 게임 방송에 적용한 것이다. 동시에 게임사 간, 게임 방송사 간의 경쟁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벽을 넘기 위한 문화적 시도기도 했다. 경쟁사 소속의 정일훈, 엄재경 같은 해설위원은 이 같은 의지에서 프로그램에 초대된 인물이었다. 최은지의 게임 세상 읽기를 통해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고 게임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아, 그런 토크쇼가 없었으니까 이런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좀 재밌는 일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드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하지만 경쟁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벽의 한계를 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게임 세상 읽기로 시작된 게임 토크는 이후 게임 포이로 이어지며 게임 토크가 게임 방송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시청자의 호기심을 끌만한 재미라는 부분에선 개선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와 함께 게임 토크는 게임 방송이 지속적으로 개척해야 할 영역임에 공감하게 된다. 대전 중심의 스타크래프트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게임 방송 시청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다. 스타크래프트 프로그램을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좀 더 쉽고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인 스타크래프트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비법 천하가 바로 그것이다. 비법 천하에서는 스타크래프트의 프로게이머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경기를 다시 보며 당시 전략과 전술을 해설하는 새로운 형식의 정보 프로그램이었다. 같은 시기에 방송된 종족 최강전 역시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기록된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강의 자리를 꿈꾼다. MBC 종족 최강자전. 안녕하십니까? 그 종족 최강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계를 주력 협력하고 있는 그 이윤열 선수를 탄생시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의 그 리그가 꽉 짜여진 그 틀 속에서 진행을 했다면 종족 최강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리한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탑클래스 선수들이 1대1로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가 5판 3승제의 경기를 함으로써 확실하게 그 선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종족의 우위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연승제 방식으로 검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스타크래프트의 시청층을 넓히기 위한 도전은 비법 천하의 방송 포맷을 더욱 발전시켰다. 비법 천하 이후 TPG에서 히어로 아레나까지 이어지는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게임의 전략만을 전달하는 단순 정보 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서 게이머들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게 된다. 스타크래프트 이외에도 두터운 유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임이 있었다. 패키지 온라인 게임인 디아블로가 그것이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플레이 시간이 길어서 중계가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정보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MBC 게임에서는 타임 어택 방식으로 3시간을 편성, 시청자의 좋은 반응을 얻게 된다. 1인 독지의 시간이 지속됐던 기존의 게임 방송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시급한 문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1회 월드 사이버 게임즈의 주간 방송사 선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저희가 그때 MBC 게임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 MBC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업적인 비전, 게임을 바라보는 사업적인 비전, 이리 저희의 필요하고 좀 같이 좀 맞았고, 그 다음에 MBC 게임은 그 당시에 그 자체 리그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월드 사이버 게임이라는 그 월드 사이버 게임을 정말 잘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방송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방송사로 저희가 또 생각을 했고. 이 같은 노력으로 MBC 게임은 개국 1년 만에 게임 방송 최고의 시청률이란 성과를 이뤄낸다. 또한 당일 경기, 당일 녹화 중계라는 발빠른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MBC 게임의 방송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처음 시도되는 그 사이버 올림픽, 또 e스포츠 올림픽이라는 그 개념 하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그 시의성 있게 얼마나 빠르게 그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저 MBC 게임, 즉 그 MBC와 MBC 게임의 어떤 그 방송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그 취지 하에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랑 미팅. 2002년 1월,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의 눈과 귀가 MBC 게임의 스튜디오에 집중됐다. 2001, 2002 위너스 챔피언십의 결승 티켓을 두고 강도경, 김정민, 홍진호 선수의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재경기가 새벽까지 계속된 것이다. 그때는 정말 막 기억이 막 되게 어지러워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슨 게임 어떻게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재경기를 예상을 안 한 건 아닌데 3명이서 총 재경기 하니까 그때 저랑 도경이 형 그리고 정민이 이렇게 3명이서 재경기 했는데 어쩌면은 한 번 더 재경기 나오겠다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까지는 어떻게 빌드나 그런 거 정하고 왔거든요. 근데 가니까 역시나 첫 판 재경기 나고 둘째 판 또 재경기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또 세 번째 막 그렇게 되니까 제가 준비원 PD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당황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현장 즉석으로만 생각해내는 그런 빌드나 그 순간순간 인근변으로 게임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잘했어요. 게임 방송 역사상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변의 게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임 방송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접전에 접전을 거듭하는 선수들의 불꽃 튀는 경기에 MBC 게임은 정규 방송을 포기하면서까지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팬과 시청자들은 새벽 2시가 넘는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으며 10게임 이상의 경기가 이어지는 중에도 3명의 선수들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게이머들의 지칠 줄 모르는 프로 정신과 함께 MBC 게임의 7시간 생방송은 게임 매니아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MBC 게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커다란 획을 긋게 된다.
그리고 신화는 아, 지속됐다. 지혜지 선언! 로드 오브 종족 최강전에 박정석 대 저그전. 박정석은 당시 최약세를 면치 못하던 프로토스의 9게임 연속 승리라는 신화를 만들어냈고 영웅 토스 박정석이라는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네, 그 로드 오브 종족 최강전에서 10연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한창 그 전에 한창 유행하던 그 하드코어 질런럿이라는 그런 빌드가 유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사용했거든요. 그때 그 많은 저그 유저분들께서 그 투게이트 질러넛이 못 막으셔서 제가 운 좋게 이겼던 것 같고요. 박정석의 저그전과 함께 팬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윤열의 50게이트 사건은 MBC 게임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고 있다. 차 리그에서 이윤열 선수 한 경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제가 상대 이윤열 선수의 멀티를 좀 늦게 늦추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은 멀티를 한 다음에 한 50개 정도의 게이트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가 뿐만 아니라 막 방송 보는 사람들이 상당한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KPGA 2차 리그 이윤열 대 이재훈의 대전. 이 경기를 통해 이재훈은 무한 맵에서나 가능했던 프로토스의 50게이트를 프로게이머의 경기에서 보여주었고 이윤열은 최악의 상황에서 역전의 승리극을 만들어낸다. 승패를 뛰어넘어 전설의 주인공들이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10개 정도, 예, 지금 11개째 올라가고 있는 게이트고요. 자, 여기에 또 15개 정도 생각을 한다면은 40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했는데 스캔을 계속 재훈이 형의 본진을 스캔을 계속 했어요. 근데 내 재훈이 형의 스타게이트가 본진에 있었는데 캐리어를 뽑나 안 뽑나를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캐리어는 안 뽑고 게이트를 50개나 지어서 계속 지상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탱크를 꾸준히 모았고 여러 가지 멀티 견제를 하면서 저는 계속 스캔을 했죠. 그런데 결국에 아주 많이 밀리고 제가 기세가 저쪽으로 온 후에 그 다음에 캐리어를 뽑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재현 선수가 캐리어를 좀 일찍 갔으면 제가 좀 불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재훈이 형의 약간의 미스인 것 같고요. 저도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플레이 스페셜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메인 리그인 KPG 투어와 종족 최강전이 자리 잡는 시기. 정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도 나름의 개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방송 이후 TPG는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급성장하며 경쟁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타크래프트 정보 프로그램 TPG 테크닉 파워전의 테크닉하라고 파워풀한 MC 김철민입니다. 운영을 받고! 자, 질러 현실과 까다리군.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으나 예. 그리고 MBC 게임의 최장수 프로그램인 위클리 게임 통신이 이 시기에 첫 전파를 타게 된다. 발로 뛰는 취재력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게임계의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게임 통신은 단순 공략을 중심으로 한 정보 프로그램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 기획 의도는 좀 발빠른 정보를 많이 보여주자고 그런 의도였는데 그 욕심만큼 많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 저희 홈페이지 바뀌면서 저희 게시판 또 생긴 거 아시죠? 많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사상 최초로 기획된 리그 올스타전은 대전 중심의 방송기에 신선한 추격을 주었다. 2002 KPG 투어 3차 리그 올스타전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8명의 전사가 자리를 했습니다. 올스타전의 가장 큰 매력은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프로게이머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의 경기를 이벤트화 함으로써 시청자라는 팽팽한 긴장감이 아닌 웃고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그들의 경기를 만날 수 있었다. 여기에 중계석을 오픈하는 파격적인 진행 방식은
게이머와 시청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 됐다. 차타가 공인하는 명승부의 중계와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로 MBC 게임은 이제 입지를 굳히게 된다. 네, 청춘의 임성철, 최인규, 장진남 선수, 백팀의 김현진, 조영호, 박신영 선수입니다. 게임 방송 MBC는 MBC 게임이라는 새로운 채널명으로 변모를 시도한다. 이와 함께 게임을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란 슬로건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우선 저희 게임 채널의 어떤 이미지라거나 그 브랜드 가치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모기업인 그 MBC의 그 브랜드가 도움이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아주 그 누구든지 쉽게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으로 MBC 게임으로 이렇게 이제 채널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층의 그 레저 장르로서 사실상 하나의 그 문화 현상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 게임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나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이를 시정하면서 그야말로 건전한 게임 문화로 이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방송으로서의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가 탄생했다. 기획, 시공 단계에서부터 게임 공개 방송을 염두에 두고 최초로 제작된 게임 원형 부장인 것이다. 게임 퍼블리셔 세준과의 협작에 의해 세워진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는 일종의 게임놀이 마당이라 할 수 있다. 게임의 녹화나 생방송의 현장을 일반인에게도 공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중이 공연이나 관람 문화의 차원으로 게임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대각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전과 좌절, 희비가 엇갈리는 승부의 세계, 프로게이머의 멋진 플레이에 환호와 감탄을 아끼지 않는 방청객의 성원이 MBC 오픈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며 게임의 e스포츠화를 더욱 실감케 할 것이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바로 MBC 게임 리그. 개국 2주년, MBC 게임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게임 방송의 노하우가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를 찾아가는 것이다. 자, 임균태 선수가 이 이윤열 선수를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재미있는 게임 방송의 제작과 함께 게임 유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게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은 MBC 게임의 미래 모습을 대변할 것이다.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잡기나 놀이가 아닌 영화 이상의 대중문화 코드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 같은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게임 방송이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게임 방송의 시작은 MBC 게임의 성장과 함께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게임 문화의 미래. 그 또 다른 게임의 신세계를 향하여 MBC 게임은 더 큰 노력으로 내일을 준비할 것이다.